아빠들은 청춘 남녀가 결혼을 했대. 그래갖고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, 갔다 와서 이 신랑이 자기 친구하고 앉아가지고 술을 들이키면서 그냥 아주 그냥 한탄하면서 아무래도 우리는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더래. 어머, 결혼 금방 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이혼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래. 그래서 친구가 미쳤냐, 아니 결혼하고 갔다 와가지고 무슨 이혼을 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, 내가 습관대로 칙칙이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30만 원을 줬대요.